야, 임페이트! 너네 아이들 왜 하냐? 다 치고! 조용히 해라. 덤벼봐. 재밌다. 짧아도 너무 짧아. 뭔데 그 눈빛은 뭔데 뭘 쳐다보는 건데 왜 날 쳐다보는 건데. 일본은 더워요. 안녕. 미국은 추워요. 어우 cold. 미국은 더워요. 미국은 더워요. 안녕. 그래가지고 바다 딱 들어갈 때 오죠. 네, 와요. 오고 나서 가요. 진짜 좋겠을 수 있어요. 와요. 가보겠습니다. 가요. 네, 저 가보겠습니다. 아, 예, 예. 야, 어디 있대요? 와, 이런 거 지금 매번 진짜 내보여요. 이런 거.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하고 나가. 너 나.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나가. 나가. 는 LA에 있는 지금 문을 닫은 공장이에요.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형 때문에 문 닫았어요. 나 저 때문에 문 닫았대요. 오른팔에서 왼발 정도로 가보시죠. 왼발. 이적. 이적. 예. 왼발로 이적. 이적. 또 뭐 없어요?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혹시 왼발 있으셨으면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인증 사진 한번 볼게요. 성렬 씨의 주민등록번호 최초로 공개합니다. 아, 그 번호 왜 공개해요? 아, 도대체가 번호를 왜 공개해요? 여러분 많이 도용하세요. 와, 잘생겼다. 머리가 뭐야 이게? 가발인가? 아, 이거 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구레나루 부심 있을 때 구레나루를 기른 겁니다. 구부? 예. 커피집이랑 뱅크 은행들 되게 많네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학원 운영 체크인에 계시는데 네, 아주 멋있습니다. 이런 게 일상 화보지. 봐봐, 사진 찍어. 와, 완전 잘 나왔어. 대박. 와, 와. 뭐 하는 거야? Yeah. 어? 팔 잡았어. 저 이 한 거예요. 팔이 잡았어. 팔 잡았어. 뭐 진짜 잡았네? 팬티 두 개, 세 개, 양말 네 개. 책. 아, 브라질에서 소두를 깎기 위해서 손톱깎이를. 예, 다 싼 것 같은데요? 삼바! 삼바! 혼자 없어, 예. 아, 혼자 없어, 예. 아, 그게 어감이 있대요. 혼자 없어, 예. 방광도 좀 넓은가 보다. 왜 자꾸 신체적으로 할까? 예. 이 아유 뭐 다 있는 건데 뭐. 예. 어, 갈게. 지금 어, 잘 쉬어. 고생했어. 좋은 데 산다. 내가. 아니, 여기 하수구. 물려줘. 마미. 이러고 있다. 아, 우리 집 저기였구나. 엄마, 문 좀 열어줘. 저는 사랑하게 되면요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살기가 있어 보이세요. 아, 죄송해요. 죽이려고. 살기랑 생기. 죄송합니다. 네, 저는 사랑을 할 때 메이크업을 더 두껍게 하는 것 같아요. 전 사랑을 할 때 아이라인이 더 진해집니다. 저는 사랑을 할 때 옷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시를 입는다든지.
아이 장난치지 말고 빨리 하자. 얘를 왜 들어? 역시 사랑할 땐 나시를 입으면서 살기 어린 눈빛. 삼두를 보여줘야지 역시. 사랑은 삼두. 어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은 노출을 할 것 같습니다. 와 신난다. 노출이요? 아니 특정 부위를 보여준다고. 나 되게 멋있네. 이두나 삼두나 그런 거. 아 나 너 사랑해 삼두. 콩 중에 제일 좋아하는 콩이 홍콩이거든요. 제가 사실 네. 콩을 잘 못 먹거든요. 네. 하지만 홍콩이라면 이건 좀. 그래서 요리 갈비 먹었어요? 아 역시 저 홍콩 얘기하잖아. 아 그리고 성종 씨? 요. 어 너무 인피니트 너무 야. 사랑하고 어 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야. 원래 댓글에 러브레터 너무 좋아요였는데 어 네. 이 화면에 요밖에 안 보여서 성종 씨가 요. 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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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따요. 따자. 제가 그러면 선제 공격을 좀 할게요. 네, yes. 선제. 좋아요. 눈물이 나오지 않아. 바로 시작이야. 야, 이거 왜 이렇게 한번 박자 맞춰봐요. 뭐. 눈물이 나오지 않아. 실례만, 실례만. 비행기 타고 슝슝슝 날아가야 되니까. 슝슝슝 날아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와우 장작 13시간 아 14시간? 14시간만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Yeah, good. 성규 씨께서 네, 카메라를 네. 보고 네, 카메라요. 예, 네, 저 카메라 보고 어느 카메라든 상관없습니다. 우현 씨와 함께 유닛 활동을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동훈 씨도 할 수 있잖아요. 앉아. 아, 앉아 있네. 일어나. 아, 아, 다리가 왜 일어나? 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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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 짐승인가? 아, 저 봤는데? 원래 죽나? 기린과 코뿔소의 싸움인데요? 경론해. 됐어. 코뿔소가 이렇게 하지, 기린은 그렇게 안 하지. 아, 그렇지. 그거지. 난 근데 코뿔소가 이렇게 딱 안 느껴서. 우리 엄지척 아니 저만 이거 받아서 엄지척 갑자기 나오시네. 갑자기 이성경 비 안 오는데 왜 그거 쓰고 다닌 건데 형님 어 형정입니다. 제가 물씨를 치고 싶은데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많을 땐 성종물. 생각이 많을 땐 성종물.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한번 목격한 게 이 친구랑 한번 같은 방을 같은 호텔에 쓴 적 있어요. 해외 공연을 갔는데. 아, 나 왜 이 친구 방이 더러워지는지 알았어요. 그때. 호텔에 들어가면 이제 짐 정리를 이렇게 옷장에 하거나 뭐 이렇게 수납장에 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 잘 놓고. 그렇지. 근데 동훈 씨는
호텔에 들어가는 순간 가방을 엽니다. 어, 설마 그래서, 어, 이렇게 지저분한 친구가 왜 정리를 하려고 할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꺼내요, 침대. 하나씩 그냥 이게 침대면 다른 데 놓지도 않아요. 옷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대 하나씩. 아, 이것도 갖고 왔네. 아, 이거 일단 막 혼자 웃어요, 막. 저는 진짜 무슨 호러 영화 보듯이 내가 이거 지금 가방이 이렇게 있으면 가방이 가방을 줘. 그러면 막 이거 보면서 인정 인정 인정.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해. 내가 형보다 생각했어. 만 원. 야, 그 괜찮아. 누가 토먹은 형한테. 야, 야, 너무 크다. 네가 더 작아. 아니, 큰 애들. 아니, 얘가 덤대로 와야지. 네가 작아. 네가 더 작아. 형이 더 작아. 형 더 작아. 봐. 그냥 해. 표정 말겠어. 미안해. 73인 거 왜 1이야. 목걸이 너무 좋아졌다. 이런 거. 아, 이런 거 사치야. 목걸이가 왜. 아, 나는 재활용, 이거 재활용. 나는 은목걸이 아까워가지고 이거 그냥 뭐야 나, 이거 나도 그냥 보세로 사가지고 이거 쇠도 골라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 나는 막 뒤에 탭구 치고 다녀서 이거 스티커. 나도 이거 철이라고 했어, 철. 왜 다 가난한 척을 해. 언니 컨셉이네, 언니 컨셉 갑자기. 아, 저는 이거 조카가 만들어줬어요. 조카 거 뺏어왔잖아. 아니, 이거 마일리지 모아가지고 산 거야. 마일리지. 다들 지금 힘들어? 힘든가 봐. 힘든 애가 와인만 마시고 골프 치고 다녀. 얘는 청담동에 집 사고 맨날 주식하고 너는 좀 재밌는 거 취미 문제가 아니라 의지 차이야. 꾸준함이 없는 거야. 야. 형이 있어. 아, 너희 대형 형이 있어. 뭐 물어. 내 옆자리에요. 발 치워. 아니, 잘 가. 나 뭔지 알아. 나 뭔지 알아. 야, 알지? 나 뭔지 알아. 뭔가, 뭔가. 야, 그 사이가 가운데에요. 이렇게 먼저 물 담으러. 먼저 자요, 이러고. 그러면은 제 사이를 지나가야 돼, 우연히.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아직 자다가. 원래 보통 동생이랑 하면, 야, 잠깐만, 자리 좀 치워줄래? 이러면 내가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얘 이렇게 하는데. 치워, 이씨. 만약에 방송용 우연이었으면 그거 다 치워. 왜? 방송용이 있으면. 야, 치워. 아, 치워. 야, 치워. 아, 치워. 야, 치워. 아, 치워. 치워. 야, 치워. 야, 치워. 치워라고 거지야. 방송용에서 아침에 나 깨웠는데도. 장기 형, 귀 형, 귀 형. 실제로는, 어이, 귀 형. 그래도 맞아. 아, 이거 봐. 이러다가 진짜 실생활 들어가면 적응이 안 돼, 나는. 자, 야, 나 실생활. 누가 진짜 못 봤던지. 실생활, 실생활. 아오, 아오. 이게 실생활이야. 아오. 원래 여기서 약간 신비주의로 눈 안 깜빡여야 돼. 봐봐, 성재 안 깜빡이, 성재 안 깜빡이. 왜 까먹? 나 힘들었어, 힘들었어. 나 너무 힘들었어. 자세히는 깜네. 안 깜잖아, 안 깜잖아. 아무리 뭐가 들어와도 눈에 칼이 들어와도 안 까봐야지 여기. 미안한데 칼이 들어오면 깜지. 이번에 본인이 이제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 났어요. 그렇지. 현실에서 막 귀여운 척하는. 뭐 하는 거냐, 이게? 돌았다잉. 이거나 이거나 스무 살이야. 22살이야. 이거 알지야 이게 스무 살이. 이 형은 22살 먹고 이러고 있어. 이 형은 22살 먹고 이러고 있다. 우연히 삐질 거야. 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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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져. 아, 몇 번으로 갈까? 59번 애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끄르르 까꿍. 까꿍. 귀엽다 귀엽다. 까꿍. 귀엽다. 기다렸어. 나 지금 싱가포르야. 기다렸어. 나 지금 싱가포르야. 쇼를 하네, 쇼를. 나태해졌어? 어? 그런 눈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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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형이 나태하자면 열심히 싹이라도 한대 때릴 거니. 성렬이 형, 성렬이 형. 난 뭐? 형 드라마 뭐 찍고 하냐고. 난 드라마 찍고 운동하고 똑같아요, 일상이. 그 뭐야, 배우야 아니면 뭐야? 배우 배우 인피니트요. 아니 뭐 12걸로 넣었어요? 아, 왜 이렇게 깡패가 아니, 여기가 따로 깡패인데. 넌 뭐야? 배우야 뭐 가수야. 아니, 뭐야? 남 얘기는 안 듣고. 좋아서 그래, 좋아서. 형은 뭐야? 전 인피니트 성규입니다. 이게 맞지. 근데 머리를 왜 다시 그렇게 자른 거야? 이유가 뭐야? 이게 2년 동안 짧은 머리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됐어요. 긴 게 불편해. 그래? 머리 말리는 데 시간 오래 걸려. 난 너의 그런 생각들이 불편해. 살찐 거 같은데? 머리 때문인가? 빠졌나? 빠졌어. 뭘 빠져? 빠졌어. 야, 누가 봐도 살 안 쪘는데 왜 너 혼자 살 쪘대? 아까 살 대놓고 내가 살찐 거 같은데 아, 머리 때문인가? 아, 왜 이러고. 그거는 나한테 안 쪘어라는 말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왜 머리 어디 있어? 야, 나 살찐 거 같아? 동아? 살찐 거 같아? 표정 봤어? 표정 들고 있으면 살찐 거 같아? 어, 형 이모 따라해도 돼요? 아, 근데 콘서트에서 봤을 때랑 똑같아요, 근데. 그쵸? 네. 들었죠?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요. 콘서트에 왔을 때랑 똑같아요. 유지만 하면 되지. 아, 그쵸, 그것도 맞네. 얼굴은 기름지게 생겼는데 기름진 거 진짜 못 먹어요. 옛날에 먹다 체한 적 있어가지고. 나 근데 얼굴 아니야? 나 지금 쌩얼인데? 아니, 얼굴은 보여주지 마. 내가 보기 싫어. 아, 오케이.
그때는 제가 또 이제 좀 더 어려서 좀 개념을 좀 들리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개념이 있냐? 찾다. 형만 찾다. 아, 명수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동호야 분 너무 그렇게 안고 있으면 약간 애로 무슨 말씀 하고 싶으셔서 봤는데 네네. 2년 안에 폭발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 근데 진짜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요즘 들어 저한테 막 그냥 폭발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폭발해 버리고. 아, 맞아요. 아까 저 대기실에서도 막 봤어요. 해. 자, 진짜 보여주세요. 뭐, 왜 갑자기?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참외야. 아니 나 지금 제가 이걸 진지하게 부르는데 대기실에서 스태프분들이 매니저분들이 크게 웃으셨거든요. 누나 주머니 손을 빼자. 네. 주머니 손 좀 빼줘. 주머니 손 좀 빼놔. 이건 재미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주머니 손 빼세요. 안 그래요, 성규 씨? 네네네. 아이고 다소 건방진 표정을 짓고 있어도 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건방져 주머니 손 흘렀어. 예, 죄송합니다. 예, 성규 씨 표정 때문에 기분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 사죄의 말씀. 아 근데 푸짐하네. 근데 미안한데 주머니에 손은 좀. 아 가시방석이네. 그래, 여기 주머니 내가 사실 손을... 지금 좀 가시방석이라서 그래. 성규 주머니 손 빼고. 네, 저, 미안. 아니 주머니 손을 넣을 수 있잖아요. 주머니에 손 넣는 게 뭐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법을 어기는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주머니에 손은 좀. 야, 건방지게 주머니 손 빼. 잠깐만, 성종아 손 빼, 주머니에. 아, 손 빼야 돼? 건방지네. 주머니 손 빼줘. 삶이 연기예요? 내 꿈꺼. 시끄러. 아이. 선글라스 챙겼어? 아니, 왜? 알아보잖아, 무대상인데. 연예인병이시네요. 아 어떡해.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아직. 아 무대상인데 이거 다 그냥 이거는 아니 이거 봐봐 찡 박히고 이거 옷 하얗고 튀고 아니 내가방이야 핫 아이템. 핫 아이템 이번에 나와서 보니까 옷이 너무 튀어. 근데 너무 무대상이야. 지금 춤 춰야 될 것 같은데. 너 난리 난다. 아 창피해. 내 거는 멋있어. 이거 뭐예요? 어? 시계예요 이거? 너 머리 난리 난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너무 없을까? 너무 급하게 나왔어. 옷 좀 갈아입고 나올 거야. 사람들 얼마나 알아볼까? 저희 누군지 아세요? 너 성장해서 너무 더 나은 모습. 기재근 아니야? 너 화장이 과하냐? 그리고 있을 때 과한. 본인이 가장 힘들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면도 안 했나? 저희 믿고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힘내서. 명성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시간을 너 머리 왜 저래 또 나는 왜 저러냐 오늘 똑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아 나 지금 또 왜 저러고 있어. 아 나는 왜 자꾸 저러고 있냐. 팬티크 왜 나와. 아 진짜 더럽다 너. 아 이거 진짜 리얼이다. 너 왜 이러냐 나는. 아, 나 저기 또 왜 꼈냐? 너 그냥 가지, 야. 다 커버린 막내의 편지 한 장이. 부었다, 이거. 부었다. 살쪘다. 살쪘어. 햄버거 많아. 햄버거. 햄버거. 아니, 유럽에서 많이 먹었네. 햄버거. 우와. 얼굴이 왜 이렇게 살쪘냐? 쇼크다, 쇼크. 와, 힘 빠진 거 봐. 울림 패밀리네요. 울림 패밀리. 이렇게 또 함께 예.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아, 월요일날 네. 저는 오면 안 되겠네요. 성규 씨. 아, 오셔도 돼요. 성규 씨. 성규 씨. 알겠습니다. 울림 패밀리에서도 조금. 아, 저도 마음은 또 울림에 오래 있었기 신뢰하지만, 때문에. 아, 네. 항상 도망 다니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걸로. 실례하지만 한 발만 뒤로 좀. 네, 뒤로 물러나주시고요. 네.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얼씬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예.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울림 패밀리들이 저에게 거리를 두네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발음 괜찮아요? 형 발음 괜찮아. 아 그거 끼고 있구나. 형 조정기 아니 아니 발음... 그게 아니라 나 지금 교정기 끼고 있어가지고. 아 그 교정기 끼면 알지. 나 교정 시작했거든. 아니 갑자기? 교정을 할 게 있어요? 어 더 이뻐지려고 형... 교정했어. 더 이뻐지려고. 아 이제서야 미모를 가꾸겠다. 잘했네. 그러니까 우리랑 있을 땐 안 가꾸고 갑자기 회사를 퇴사하니까 미모를 가꾸시겠다. 그게 아니라 아니라 왜 또 그러냐.
뭐야 성규 씨 이제 품을 일 때문에, 좀 떠났죠? 일 때문에 아 저는 이제 사실은 다른 분과 일을 하고 있는데 품을 떠났죠? 네. 그런 걸 이제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죠, 도전. 왜 이렇게 떠났다 막 이렇게 떠났죠? 과회 어떤 애를 어떤 애를 네. 네? 방어회 아니면 아 저는 그러니까 방송을 나눠 먹는 걸 좋아해서 방송을 좋아하는 날로 먹는 걸 좋아해요. 육회 좋아하고 육회 육회 진짜 맛있죠. 딱 날로 먹네요. 육사신 스시 육사신 스시 맛있다 맛있다. 근데 너무 좋아합니다. 정답입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시끄럽다고 전화 오고 아 발 좀 그만 동동 굴러요. 개인 보고나 드라마 감독님 연기 그 땅으로 할 거야. 인정 할 거야.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뭔가 제가 지난 날에 대한 반성. 성찰. 네. 놓치고 간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게 만드는 고해지.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 안기. 약속하고. 누구 내리지? 그래. 진짜 누구 내리지? 아, 불린다. 무섭다. 인피니트 이렇게 인피니트요? 단체 인피니트 중에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을 많이 해서 아 죄송해요. 인피니트 트트트 인피니트로서 정말 많은 뭐 공연 뭐 이건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팬미팅 콘서트 아니면 또 이제 저희 뭐 앨범이라던가 옛날 성규 형 상대무사 아니야? 네. 압력받아. 맞아요 맞아요. 학창 시절 때 인기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예 빼빼로데이였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 네 분이 빼빼로이 한 달씩 들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 제가 있는 교실로 점심 시간에 전해달라고 이거 좀 아니요. 아, 가끔가다 이렇게 학교를 나가는 경우가 생기면은 학교에서 아니 그냥 웅성웅성 됐죠. 아 이 성년을 왔다. 아~ 이제 한번 얼굴 보자. 아~ 딱 수업 시간에 딱 앉아 있으면은 갑자기 창문 제가 창가 쪽에 앉아 있었는데 창가 창문이 살짝 열리더니 쪽지가 하나가 뚝 떨어져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자기 좀 보자고. 한 대 때리겠다고 이제. 네. 너 나 좀 보자. 네. 너 이따 한 대 좀 맞자. 네가 뭔데 이렇게 학교를 안 나오냐. 네. 네가 뭔데 연기가 뭐길래 학교를 안 나오냐. 이게 뭐냐면은 네. 사람은 기억과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잖아요. 네. 동훈 씨는 네. 지금 뭘 먹고 있죠? 저는 치킨 먹고 있어요. 본인은 치킨 먹으면서 기억과 사랑을 먹는다고 갑자기. 진짜 다 먹어 다 먹어. 저희 너는 지금 치킨 먹고 있어. 팬분들은 기억과 사랑을 먹으라고요? 그렇게 앞뒤가 다르네. 제가 아주 좋은 말입니다. 뭘까요? 잠시만요. 저 너무 숨차 조금만 쉬어갈게요. 누구야? 소리 재밌으세요? 아니 그럼 성중신 때문에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자 바로 다음 또 빨리 하자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게 애기였다. 확실히 진짜 근데 저때는 진짜 애땠네. 풋풋하고 귀엽다. 저때가 더 나아? 아니 지금이 더 훨씬 좋아. 아니 지금이 나. 나도 지금. 나도 지금. 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멋있어지고 있어. 너가 지금 굉장히 네. 숙성이 됐어. 숙성. 숙성. 한 60대 정도 되면 진짜 멋있어. 확실히. 궁금하다. 40년 30대. 60대. 오 봐봐 완전 애기야. 그러니까. 야 근데 진짜 너 볼 어디 갔냐? 어유. 아니 그냥 우주만 더 궁금해. 와 남사친 잘 나왔다. 오케이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와.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까불어? 남자친구 잘 나왔다. 텔미라는 텔미 말해줘. 텔미 러브 아니에요? 텔미 러브? 아 텔미. 텔미 텔미. 아 텔미를 정해줬어. 텔미. 텔미를 정해줬어. 네네네. 저 죄송한데 좀 컴백이 이런 거 아닙니까? 맞나? 러브를 뺄게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 성규군이 뭐라 그랬나요 또? 정신 차려. 따뜻하게 또 따뜻하게 덕담을 또 야 새해 덕담을 또 해주네요. 역시 리더니까 이게 리더 역할이죠. 걸맞게 계속 이제 돌아오라는 이름에 걸맞게 계속 이제 돌아오라는 정신 차려. 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또 같이 잠깐만. 네네네. 저는 꼭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글 가가지고 병만 형한테 혼나고 왔을 줄. 엄청 서. 넌 지금 쪽 났어 임마. 진짜? 형 인생도 났어. 같이 쪽 날걸? 갑자기? 우리는 우리 한 몸이야. 자폭이야 우리 인피니트잖아 이거. 방송하자는 또한 욕을 이제
들어도 굉장히 꿋꿋하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욕? 어떠한 욕도? 괜찮아. 밥 먹었어요? 그래, 밥 먹었다. 밥 뭐라고? 작년에 다섯 명에서 안 했냐? 안 했냐는 좀 말투가 좀 그렇다. 하고 싶어? 해줘? 우리 시켜준다고? 아니 너 그때 시켜줄게? 그렇지. 아니 내 가운데 툭툭 치고 아 근데 미안한데 너 손가락이 왜 이렇게 나빴는데? 아니 나쁘지 않았어. 야 우리 아니 봤어 방금? 해주게? 아니야 아니야 너 이제 물어본 거야. 아니 깜짝이야. 아 이거 보셨어. 잘 봤어. 귀는 왜 만지세요? 아 귀여워서 내가 빨개 맞춰. 아 귀여워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잘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안 보여서. 이게 보여야 돼. 11월 21일 부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옷이 너무 야하고요. 어이구. 얼른 너무 갔어요. 아, 뭐 난 맨날 까. 오늘 컨셉이 이 저희가 보면 다 이렇게 문신이 있어요. 다 인피니트 로고인데 이거를 저희가 나름의 테마를 잡고 딱 다 새겨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딱 중간 성렬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현 씨가 네. 죽어 죽어라고 취임새가 없으면 서운하거든요. 아, 맞아, 맞아. 제가 가사를 썼어요 거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진짜 죽어.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우현 씨 이 멘트는 자기가 이제 생각해서 짠 거죠?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안 받네. 내 건 아예 안 받아주네. 응 어쩔 하고 안 무섭다. 응, 진짜 1도 안 무섭고 잼민이 진짜 1도 안 무섭고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 그럼 이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것보다는 한번 그냥 네. 들어볼까? 1절만? 아니요 부르고 싶은데 부르고 싶어요? 저도 부르고 싶은데요? 아, 그럼 나 형 아 싫어 아, 아 네가 해 나 아, 내가 아, 이성열한테 해 아, 아 봐봐 나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해 아 진짜 됐다 네가 진상이지 왜 우리한테 시켜 아, 진상이지 알았어 알았어 근데 성종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해야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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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이제 너무 삼촌들이 돼가지고 그쵸 삼촌 삼촌 무슨 소리예요? 청년 청년 네 청년 청년 무슨 소리예요 아빠? 벌써 아빠 됐어?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어 이거 좀 말 안 듣는다 아, 말 안 들어 이러면 아유 우연히 잘 사람 잘 라디오 들어요 아 그거요? 아, 네 저 그거 들어봤는데요 나가세요 나가! 나가! 아 아픈데 나? 제가 하나, 둘, 셋. 내 집이다. 아이고. 안 이쁘다. 아, 어, 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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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야, 이씨. 야, 이씨. 우연이 형은 좀 귀여운 척. 야, 머리 안 아파. 어이구. 야, 야, 컨트 좀 하고. 별들을, 별들을 품을 수 있는 우주가 되고 싶다. 근데 그때쯤은 정말로 멋있다. 아, 명언이었다 방금은. 네. 책 내자. 아, 내가 말한 거 맞아? 그걸 나한테 내 입에서 나왔어 지금. 그걸 나한테 귓가에다가 속삭여준다고. 별들을 내 입에서 나온 거야? 별들을 안아줄 수 있는 우주가 되고 싶다. 그러나 형은 네. 우주의 정밀 뿐. 지금 뭐야? 그건 맞는 말이죠. 밥 먹을게 얘들아. 아 진짜 안 아, 딱! 어제 터지더라. 오늘 준비하느라 열심히 하나 무대에서 볼 거야. 가자, 파이팅 하자.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우연아! 촬영 중이야. 우연이? 응. 하고 잘 됐다. 와우! 와우! 어떻게 나와? 어, 연예인이다. 와! 연예인이다. 이거, 뭐 하고 계시나? 지금 깃발이 됐어요. 깃발이 됐어. 여기 포토샵 해드릴 거야, 선배님. 아, 촬영 방해하지 말자. 저 리얼티를 찍을 때는
남의 그 제 파트가 아닌 남은 아니죠. 가족의 파트를 부를 때 저는 우리 멤버의 파트를 제가 할 때도 남의 파트 뭔가를 제스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바보 같지 이렇게? 대박이다. 동네 바보씨. 와. 야. 바다. 바인다. 손가락 줘. 아. 너 BTS 때 하던데. 가만 있어. 아, 괜찮아. 진짜 맞춰. 아, 중2병 걸렸다고 안 걸렸다고. 아, 왜 그러세요? 레이닝스 할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헬리콥터를 타고 나니까 산을 제가 나무를 바로 아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아이, 이런 나무 말고. 신기하게 나무의 그 정상을 봤습니다. 나무 정상? 아, 이런 거 말고. 진짜 기네요. 엄청 기네요. 이거 성열 맞지? 뭐야 장난해. 나 지금 엄청 잘 써줬는데. 아유 그 뒤에 것 그 뒤에 것도 과관이 하점점 이거 명수 김명수 형 이거 라디오 좀 줄이자 이거 나무 오케이 아니 다 줄이면 나 버릴래. 이게 뭐 롤링페이퍼야. 나 디스 에이오랑 하는 뭐야. 나는 그 괜히 써줬네. 나도 원래 해피 하려고 하고 말았구만. 쑥스러워 우영군을 때려보네요. 내 밴드 공격해! 공격해! 진짜 복선도 안 찍거든요? 어쩐지 말이 많아서 분량이 온 거야. 뭐 쓸 수 있겠습니까? 얘 애 있어 여기? 아 저 막 하려다 하냐? 여기 있었네. 야 명수야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아까 쥐어 터져 보려고? 아 뭐 이렇게 시작부터 아이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 네. 평소에 대신 메시지는 난리 납니다 지금. 평소 애라 왜 대기실에서 난리냐. 아니 아니 씨, 되게 갑자기? 멘탈적인 문제니까 아니, 정말 또. 죄송한데 네. 제가 안 궁금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고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지랖을 떨었네요. 네네. 너 엊그제 나랑 봤잖아. 맞아. 둘이 왜 봤어? 아니 둘이 왜 봤냐고. 아니 법자야 너는 빠져 이성 좀. 아 왜 봤냐고. 다른 네. 멤버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어요? 궁금하네. 알 거 없잖아. 아니,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아, 너무 너무 짜놨어. 아니 나우 아저씨. 싹둑이 뭐였어요? 그거 뭐 연기 말해야 되나? 이건 얘기할 수 있잖아. 댄스곡이 아닌 뭐 발라드 같은 느낌이야. 그거는 나중에. 네가 알 거 없잖아. 내가 앨범을 미안. 밥 먹으려고 하는데 누구랑? 알 거 없잖아 이성년. 아 그래도 우현 씨도 앨범 준비 중이잖아요. 앨범 또 녹음하고 있고요. 언제 나와요 앨범? 네가 알 바는 아니지. 아 알고 싶어. 아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나만 나만. 아, 농담이에요. 네. 한번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서 좀 사람이 인성이 돼야지. 뭐 했어? 다른 데로 많이 오빠 안 했어요. 내 여기 있지. 왜 불렀어? 이 오빠 아 불렀어? 누지 않아? 나봐 이성종 일로와. 이성종 어 이성종 채워 생각보다 말이야. 성우야
쿠키 그 속에 그 메시지 뭐라고 써요? 영어 문장. 영어 문장이래요. 어? 아 뭐지? 아 근데 영어 러브에 가는 거. 그럼 성렬이가 기억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못 읽었을 테니까. No no. 그래서 no. 형이 몰랐구나. No. 아 성렬이 그래서 몰랐구나. No. 이유가 있었네. If you ever cheat on us, I will chase till the end of the world. 어머 이렇게 저 뭐야? 거의 끝났네. 원숭이들 자기는 사고 싶대요. 우리 일곱 명 다 같이 사는 그런 집에 좁은 집에 뭐 할 건데 원숭이한테 돈을 주고 슈퍼에 가서 먹을 거 사오라고 시켰더라고. 정말 엉뚱한 상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 한 글자 불러줘. 한 글자 내가 불러줘. 우리 삼백곱 난 커버글인 줄 알고 난 하나면 이거 생각하고 잘 넣었어. 눈 감고 성렬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을 들어. 나 안 왔으면 들어가자. 하나 둘 감아요. 셋 들어. 여기 You need to heat it up. 저그? 인피니트 무시하는 거예요? 제일 힘들 때 멤버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할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정말 힘들 때 아,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다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런 마음을 아주 있는데 야 이놈 모습. 솔직하네. 멤버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열아, 성열이 형 상업업이 되지 마라. 파이팅. 나 여기서 고생하는 동안 편하게 쉰다고 지금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있을 텐데 봐라 부럽지? 부럽진 않을 것 같아. 니네 별로 사이 안 좋지? 아니 저희 엄청 좋아요. 빵빵빵빵빵빵빵 인피니트가 20년 30년 이제 계속해서 장수할 수 있는 그룹이 되려면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오래 살아야겠죠? 그렇죠. 오래 살아야 건강하게, 첫째, 건강하게. 예, 오래 살기 건강하게 예. 그리고 저희도 오래 살고 팬 여러분들도 오래 사셔야 되고 맞아요, 그렇죠.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잊고 있었던 마음들도 알 수 있었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저희를 너무 다 잘 아는 것 같아서 좀 좋았고요. 더 깊게 알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그렇게 저희끼리 많이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마워. 진짜 사랑해. 고마워. 돈독해졌어요, 더. 난 얘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이런 친구 많은데. 천재다. 난 이런 친구 안 했으면 좋겠어. 이상입니다. 모두 끝났습니다.